오늘은 OTT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OTT,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티빙, 웨이브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OTT 하나하나가 금액이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OTT를 저렴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저렴하게 OTT를 시청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영상을 한번 찍었었어요. 겜쓰고라는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도 겜쓰고에서 많은 OTT 그리고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더 많은 그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신청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4인팟 기준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스포티파이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 그리고 챗GPT 디즈니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고 오피스 365 디즐 패밀리 크런치롤 듀오링고 캔바 그 다음에 요즘 핫한 GPT-4 어두비까지 정말 웬만한 구독 서비스들을 서로 쉐어해가지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겜쓰고에서 통합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독 서비스가 솔직히 예전에는 이 정도로 비싸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뭐 OTT 서비스나 구독 서비스나 하나 이제 신청해서 사용하려면 솔직히 부담되는 금액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뭐 지인끼리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여러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돈을 엠빵한 다음에 구독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인끼리 이용하기에는 막 한번 이제 다 같이 돈을 모으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중에 이제 그 OTT를 이제 안 보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중도 하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제 미안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양해를 구하기도 어렵고 양해 구하면 결국 나 빼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지인팟이 계속 꾸준히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다고 커뮤니티에서 막 사람들 막 뭐 넷플릭스 4명 모이세요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모여서 이제 진행하기에는 나의 계정을 공유하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돈을 미리 지불하자니 그 상대방이 먹튀할 수도 있고 역시 불안한 요소는 똑같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겜쓰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안전하게 계정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고 중간 정산 자체를 겜쓰고에서 이제 진행을 해주다 보니까 내가 편안하게 이용하고 싶은 OTT나 아니면 구독 서비스를 그냥 이용만 하면 되는 그런 거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그런 서비스이다 보니까 더 걱정 없이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한 만 원이다 여기에서 막 엠빵 해가지고 한 2,000원 3,000원 이렇게 내고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아니라 언제나 모든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스터 권한으로 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고 화질로 시청 가능한 그런 유료 가입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넷플릭스와 이제 캔바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겜쓰고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는 겜쓰고 그 서비스 홈페이지 자체에 챗GPT and 겜쓰고라는 이제 그런 타이틀로 서비스를 하나 오픈했더라고요. 보통 챗GPT 그걸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GPT-4 이상 사용을 해야 조금 더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답변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유료 모델인데 매달 $20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챗GPT를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로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냥 가끔 한 1, 2주에 한번 생각날 때 그때 한번 질문해서 답변 받고 딱 그 정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으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때 겜쓰고 챗GPT를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로 할당을 매일 해주게 됩니다. 하루에 할당된 그 질의 응답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것도 겜쓰고를 통해서 챗GPT를 이제 구독하게 되면 그 챗GPT $20 그걸 통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챗GPT를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뭐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좀 마음에 들면 돈 조금 더 얹어서 전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넷플릭스 금액이 이제 인상하게 되고 가족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아무리 나눠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솔직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겜쓰고에서는 아직도 커피 한 잔 금액이면 매달 그렇게 한 달 한 달 한 달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꽤 매력적인 금액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이제 가격을 딱 훑어보니까 넷플릭스가 매달 한 $4 그것도 안 하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1.8 유튜브 프리미엄도 구독 개념으로 여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최근에 금액이 쭉 올랐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3.6 요즘 디즈니 플러스
인기가 시들시들 해졌다 보니까 솔직히 돈 내고 이 디즈니 플러스를 봐야 되나? 네,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겜스고에서는 역시 디즈니 플러스가 있고 매달 2달러 2달러만 내면 디즈니 플러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확인했을 때는 듀오링고도 겜스고에 들어왔더라고요. 영어 공부할 때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오, 이거는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구독 서비스를 겜스고에서 이제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설명드린 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 서비스들도 이제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구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 고정 댓글로 제가 링크를 같이 걸어놨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해가지고 직접 구경하면서 원하는 서비스를 한번 가볍게, 네, 한 달만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한번 시작해보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접 그런 구독 서비스를 돈 주고 이용하는 것보단 훨씬 저렴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를 N빵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하는 서비스를 아예 모르셨다, 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이제 준비해봤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겜스고를 통해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네,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이거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